많은 양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선생님들 좀 퍽퍽하시죠? 예, 그좀 일찍 마무리하고 좀 뒷부분에 선생님들 종래신문이라고 한장 받으셨죠? 예, 궁금하시죠? 이 제가 종래신문, 이매 대신 체벌 대신 제가 학급 운영의 도구로 활용하는 건데, 그종 누런종이요. 이렇게 그 OMR 카드 이면지에 저희 등사실에 가면 이런 OMR 카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이면지를 이용해서 종래신문을 아예 아침에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한 것이 그냥 올해 우연히 시작했는데 애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무렵에 가서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지금 방금 만든 소리 파일을 지금 저장했거든요.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제 홈페이지에 파일 천벌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12과를 다 풀었으면 이렇게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퀴즈를 해보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애들은 다운받기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다운받으면 다운받아서 다시 뭐 탐색해서 열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아이들의 콘셉트에 맞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 원 클릭으로 할수 있어야 애들이 해줍니다. 그 증거를 들어드리면 자기 친구들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한반 숙제를 볼게요. 이게 좀 학급별로 얘네들 숙제를 하는 방인데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로 한글을 했을 때 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보기를 했을 때 하고 엄청나게 아이들이 조회수가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러면 예, 여기 지금 첨부 파일로 된 것은 이제 그림 사전입니다. 그림 사전이고 이거는 그림 사전도 외부로 인터넷으로 바로 보일 수 있게 한 숙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김소라 학생의 그림 사전은 파일 첨부가 되었어요. 조회수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애들이 보통 조회수가 18, 19, 12, 16 이와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본인이 아무리 클릭해도 조회수가 늘지 않거든요. 웬만한 게시판은. 그럼 16이다, 18이 됐다는 말은 누구냐? 적어도 2반, 6반 학생들이 17, 18명이 이 아이의 숙제를 들여다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 정도로 다음 학기 예습 시키실 수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다음 학기 예습을 이만큼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예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학습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빈칸 채우기를 하셔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글로 하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왜? 다운받기, 클릭 1, 2, 3 가면 애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지금처럼 원클릭, 그러면 인클 원클릭이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앞으로 봅니다. 그 점에서 빈칸 채우기를 틀을 바꾸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이 학생들의 숙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황서령 학생의 걸 볼까요? 그러면 황서령 학생의 방학 숙제는 뭐냐? 여기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태그를 써서 태그라는 거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와 같은 그 숙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2학기의 본문인데요. 요거는 본문이 뒷부분이라서 제가 본문 부분을 한 학생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빈칸 채우기 만들기, 11쪽에 있는 빈칸 채우기를 만들기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저는 지금 빈칸 채우기를 이와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Making 이게 뭐 스코틀랜드 지도이군요. Making Scotland. 그래서 여기다 빈칸 네모 빈칸을 직접 이렇게 수업을 여기서 바로 수업, 빈칸 채우기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해서 과제물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들 11쪽의 아랫부분입니다. 11쪽 아랫부분 Select Option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빈칸 채우기 만드는 거 요거 누르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선생님들이 와 이건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셀렉트와 옵션이란 두 단어만 있으면 돼요. 셀렉트와 옵션이란 두 단어만 가지면 이와 같은 것이 빈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HTML이라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영어 선생님에게는 HTML이라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거기 선생님들 단어 보십시오. 셀렉트하고 옵션이란 두 단어죠?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HTML 게시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다가 꺽쇠를 하고 거기 그대로 교재에 있는 그대로 SELECT select 또 옵션 옵션 그리고 셀렉트로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다가 정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엘리펀트 정답을 이렇게 넣어주면 확인해서 올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빈칸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럼 이 정답 단 두 단어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맨 뒤에 학생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거기 뭐 스타일리컬 폰트 사이즈 40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은 네,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맨 아래 부분은 별표해 두시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셀렉트 폰트 사이즈 뭐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처음에는 선생님들 조금 어색하실지 몰라도 조금 지나시면 야 진짜 빈칸 채우기가 이렇게 편하구나 아시게 됩니다. 지금 맨 뒤에 선생님들 안 보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스타일 이퀄 요렇게만 해주십니다. 불과 단어 몇 개예요 선생님? 이 중에 선생님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그렇죠? 요것만 가지면 이제 빈칸 채우기를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애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업할 때 자 빈칸 여기다 뒤에다가 코끼리 그림 넣어주시고 정답 엘리펀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의 수업은 올해의 저의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로 했고 근데 선생님들 요거는 지금은 아직 벅차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있게 그림 넣는 거,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아실 필요도 없고 두 가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